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뭐 때문에 오셨어? 사업 때문에? 안 돼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일단은 올해 초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고 직장 내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 본인이 구설수 네. 많이 타거든. 구설수가 좀 탔거든요. 최근에요? 그죠? 네. 무슨 띠예요? 개띠요. 개띠? 서른 네. 개띠 아니면 스물일곱 개띠? 스물일곱이요. 스물일곱 개띠? 인기가 많겠는데? 어? 생일은? 생일은 다 말하면 되네. 네. 10월 31일이요. 7월? 10월 31일이요. 아, 10월 31일? 네. 성이 뭐예요? 성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선이요. 선? 성이요, 성. 성? 예. 네. 성. 성? 그냥 성?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렇게 올해 초부터 좀 구설수가 많이 났어요. 구설수가 많이 나서 머리가 좀 아팠거든.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옮길까 하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직장 내에서 이제 문제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본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겠죠? 네, 일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거지? 네. 옮길까도 하다가 근데 또 조건이 사실 굉장히 괜찮은 데인 걸 알고 있는데 현재 그 회사 내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했고 지금 있는 데서?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원하는 그런 다른 일도 조금 해볼까 했는데 지금 상황은 되게 정신이 없어서 좀 미뤄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이기셔야지. 이 구설수는 네. 조금 있으면 가라앉거든요. 네. 이기셔야 돼. 본인이. 근데 본인이 아니잖아. 네. 아닌데 뭘 그거를 애면해. 나가려고 맘 먹었어. 응? 본인만 아니면 됐지. 그 구설수에 그 거기에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잘 나가려고 그러니까 네. 좀 잘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지금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 뒷담화 갔어 좀. 네. 그래서 본인이 구설수를 탄 거야.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 그걸 이겨야지만 본인이 괜찮아. 지금 본인이 3월 때부터 괜찮거든요. 네. 지금 초에도 지금 올 1월 저번 때부터 좀 괜찮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설수가 탄 거예요. 네. 근데 이기셔야 돼. 나가시면 안 돼. 지는 거야. 근데 3월 때부터는 다 본인이 괜찮아요. 상승해요. 네. 올해 본인이 너태까지 힘들었거든. 네. 작년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 저번 달부터는 이제 괜찮아요. 작년에 힘들었어도 이제 저번 달부터 구정 세고 나부터는 본인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세요. 이기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누구 말자 짱박아 웃기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손님 다 옵니다. 이기셔야 돼. 근데 우회선은 그래도 나쁘게 보지는 않아 본인은. 그래도 좋게 봐요. 착실하고 좋게를 본다고 그래. 근데 한 가지 일을 더 하신다고?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일단은 같은 직종으로 두탕을 뛰는 네, 거야? 두탕을 뛰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건 이제 좀 쉬는 날 좀 짬내서 놀러가는 이런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 그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좀 안 돼. 그거는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요? 네. 내년에 하면 이제 대박 날 것이고요. 네. 올해는 그냥 그 헬스. 네. 헬스 그것만 그냥 운영하세요. 헬스만 쭉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짬이 나. 올해만 그걸 이렇게 네. 단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짬이 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막말 떠서 내 소원이 있다라면 네. 내 헬스장 크게 하나 갖고 있는 게 꿈이야. 네. 쉽게 얘기하면. 그죠? 맞죠? 그니까 그 소원을 이뤄질 거예요. 앞으로 정확하게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응? 지금 여건이 지금 이게 안 돼. 돈이 안 떨어지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그러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 세계에는 구설수가 너무 심해.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응? 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본인이 그냥 애면하셔야 돼. 거기서 여기서 지고 나가버리면 본인이 지는 거야. 그러지 마. 본인이 그거 잘못은 안 했잖아. 자기네가 다 해놓고 상황을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왜 본인의 접어 씌운 거잖아. 그죠? 근데 왜 그걸 외면하고 있어? 아니라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나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떳떳하거든. 여기서 그거를 당하고서 다른 데 가잖아요. 또 마찬가지야. 이게 계속 따라가요. 그러지 마세요. 외에서는 알거든. 시간이 흐르면 알거든. 근데 본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있으세요. 대기실하고. 그래야지만 본인이 아, 이 사람들이 오려 나가요. 그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야 돼. 그러면 좋은 일 있어요. 본인이. 그럼 이게 저도 이제 계속 있으려고는 하는데 이게 좀 큰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가 좀 있나요? 있어요. 본인이 지금 변화가 들어오는 거는 5월달, 6월달이에요. 5월달, 6월달이면 바뀌어요. 변화가 있어요. 본인 눈에 거실린 사람 있잖아. 있죠? 그 사람들 나가요. 걱정하지 마셔. 그냥 떳떳하게 안면 깎고 그냥 떳떳하게 저거 하세요. 본인 잘못한 거 아니잖아. 본인 잘못했어? 어? 오빠가 잘못했냐고. 잘못 안 했습니다. 응? 안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너무 낯가려? 아니 낯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라고. 그럼 일은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체력이 조금 많이 제가 저도 이제 그쵸,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건강관리도 좀 해야 되고 컨디션 회복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금전적인 건 조금 그래도 충족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본인이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네.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이 이게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지치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도 지친 거야. 지치니까 뭐라 이쪽을 하기 싫은 거죠. 쉽게 얘기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너무 사람에 너무 실망을 하니까 본인이 실망을 하니까 사람들 이렇게 대기야 사실은 어쨌든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래도 이기셔야 돼. 내가 봤을 땐 이기셔야 돼. 이기시고 참고 그냥. 이기시고 버티셔야 돼. 그래야지만 근데 본인이 5월 6월이면 좋아져요.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뭐랄까 내 고소수 타는 것도 그냥 그 사람들도 진짜 아씨 진짜 저 사람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먹는단 말이야. 어차피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가게 돼 있어. 응? 지금 기싸움이거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싸움이거든. 근데 고소 그냥 개기세요. 몰라 지금 개기라는 소리 나와.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 올해부터 좋은 일 있어요. 계속 좋은 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 이제 초에는 제가 사고도 몇 번 나고 조금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이 네. 안 좋았었거든. 네네. 최악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최악이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작년에? 작년이요? 네. 가족 중에서요? 작년에는 기억이 잘 안 나. 작년에는 제 기억상으로는 없고 친구가 됐든 없어요? 친구야. 친구가 됐든 누가? 제 가까운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디 잘못 갔다 오셨어. 어디를 잘못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뭐라 따라붙어 갖고 본인이 이제 힘든 거고 그리고 간 쪽으로 좀 안 좋아요. 간이요? 응. 간 쪽으로 좀 안 좋다고 나와. 간 쪽으로 안 좋으니까 지쳐요. 피로감이 요즘. 예, 피로,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는 쉬시라고. 억지로 나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응?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한결 듣고 한결 너는 그래라 나는 말한다 하면서 그렇게 딱 하고 올해부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네. 지금 올해는 지금 막 달릴 거야 분이. 근데 몸만 충전하세요. 운동도 좋지만 네. 운동도 너무 과격하게 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간 쪽으로 많이 지치고 그리고 본인도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응?
외로움 타서 그냥. 이거 드시나? 가끔씩 먹습니다. 가끔씩 먹는데 그게 폭주야. 어? 그걸 좀 자제 좀 하세요. 간 쪽으로 좀 몰라. 간 쪽으로 좀 안 좋다고 그래. 간이 많이 지쳐져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저가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아마 작년에 어디 갔다 왔을 거예요. 추상집을 갔다 와서. 아, 추상집이요? 예. 거기에 있는 갔다 와. 친구 이제 할아버지인가 해가지고. 근데 왜 없다 그래? 저 가까운 그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 있냐고 하신지. 추상집 갔다 왔어. 아, 본인이. 예. 추상집 갔다 와서. 예. 거기를 갔다 와서 본인이 좀 힘들어. 왠지 지친다는 거예요. 상문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잘못 갔다 와서 성문이 들어서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면 본인이 아마 괜찮을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간을 좀 많이 챙기시고, 구설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힘들다, 뭐 이제 이렇게 막 견디기 힘들다 그랬다는 그때 따로 연락을 주세요. 내가 부적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본인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성문도 본인이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 갔다 와서 성문이 껴서 본인이 좀 꿈자리도 시달리는 것도 있고요. 예, 좀 안 좋아. 성문이 들어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고, 성문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조금 사고도 몇 번 났고, 본인이 이제 성문을 자꾸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와서 사고도 몇 번 났고, 자꾸 후설수도 하고, 안 좋아. 몸도 안 좋고. 그거는 성문을 푸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성문살이라 하죠.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계속 좀 지속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푸셔야 돼. 그래야지만 편안해져. 올해 초에 이제 조금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런 성문을 좀 풀으셔야 되는 거고, 골크가 나면 본인이 아마 가벼우실 거예요. 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이제 박차고 나가죠. 본인이. 이 성문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자꾸 아닌 적인데도 사고가 나고, 아닌데도 이게 자꾸 아프고, 어? 이상하다? 느낌이 또 오거든, 본인인지. 근데, 아, 내가 오늘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사고 날 것 같아. 꼭 영락이 사고 나거든. 그게 성문이께서 그런 거예요. 전에 초등학교 갔다 와서. 그때부터 지금 잘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지금 갔다 와서 지금 되는 일이 없어. 구설수 타고 사고 나고 막 이러거든, 네. 본인이. 그죠? 맞아. 근데 그거는, 푸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또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간이 좀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간 좋아지는 약을 좀 드세요. 지금 본인 당장 맥힌 거는 그거야. 성문 들어서 맥힌 거야. 그럼 제가 또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여자친구와의 이제 관계에서 한번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지금 좀 사이가 좋거든요. 근데 그 전에 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너무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좀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무슨 뜻이죠? 무슨 밑살이죠? 여자친구요? 네. 닭띠요? 닭띠하고는 안 맞지.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여덟? 네. 28? 네. 안 맞지. 이 친구가 좀 또 악삼재거든요. 네. 근데 내가 생일은 아세요? 네. 생일 며칠? 여자친구 생일. 7월 17일이요. 7월 17일? 네. 맞아? 안 맞아. 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려고 그래. 응? 오빠하고는 안 맞아. 근데 지금 사이가 좋다고요? 또 입에서 또 다요. 아, 그래요? 응.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세요. 그냥 진실한 배필은 아니야. 이 사람 말고도 여자친구 딴 사람 또 생겨.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밀어두지 마세요. 이제 정들어서 그러실 텐데 오빠가 피곤해. 피곤하고 자꾸 오빠 앞길을 막아. 이 사람이 안 맞아. 그리고 닭대하고 개띠인데 맞을 리가 없죠. 그죠? 그냥 좋게만 먹으셔. 진실한 배필은 아니야.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맡아놔.
본인은 그러고 오빠야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잔 거 가세요. 서른 살 넘어서 가세요. 아직까지는 여보가 없어. 아직까지는 여보가 없으니까 서른 살 넘어야 여보가 있어. 근데 지금 외로우니까 여자친구 없이는 못 살겠지만 여보가 없어 아직까지는. 서른 살 넘어야지만 여보가 있어. 알았죠? 그게 좋아. 지금은 가볍게 만나셔 그냥. 단 오점만 남기지 마세요. 오점이란 건 뭔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애기만 만들지 말라고. 애기 만들면 발목 잡혀. 뭔 소린지 아시죠? 네. 잘못, 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년에, 오빠 앞으로 삼신이 보여. 삼신이요? 애기가 보인다고. 네. 애기가 보이니까, 만들지 마세요. 피임 철저히 하세요. 네. 여자가 안 하면 본인이 하세요. 서른 안쪽에 만나는 여자는, 본인 진실한 배필 아니야. 서른 살 넘어야 돼. 그래야지만 오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안 돼. 여자 만나서 애 생기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그거 알고 가세요, 진짜. 천살 넘어서 결혼하셔. 그러면 진실한 배필도 있고 여자가 또 많이 도와주고 본인도 원인을 줬고 탄탄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만나면 또 편안해지지. 요즘 확실히 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성문이 들어와서 머리가 어지럽고 어쨌든 진짜 힘들어요. 응? 지금 얼굴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성문 들었어요. 그래서 기운도 없어. 살원력도 없어. 어? 어쨌든 먹는 것도 어쨌든 짜증이 난다고 그래.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문은 잘 결정해서 풀세요. 네. 알았죠?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좋습니다. 급한 게 그거예요. 네. 상문. 다음. 용웅님.